진리면 언젠가 인정받습니다. 갈릴레이 때 지구가 도는 거 인정 못 받아도 언젠가 이건 인정받아요. 교황청이 승복할 때가 와요. 시간 문제거든요. 그럼 이 진리가 자명하면요. 시간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승복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차피 나중에 밝혀질 진리인데 누가 위협했다고 제가 지구가 안 돌아요 라고 말을 해봤자 저만 우스워지거든요. 제가 확신이 있다면 이 진리에 제 죽고 난 뒤에라도 분명히 밝혀질 진리니까. 양심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요. 분명히 밝혀질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물러서면 안 돼요. 이게 진리다 하는 거를 전 우주에 외치고 다녀야죠. 오히려 죽으면 죽어서 사후세계 가서 또 할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또 책 쓰고 또 연구해서 아니 이게 진리면 죽어서도 진리죠. 살아서 진리면 죽어서 또 그 얘기하고 다니.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난 이 짓 하고 다니겠다 하는 그런 자신이 드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는 거죠. 전 우주를 설득하자는 게 제 군대 있을 때 제가 막 글로 써는 거 있어요. 홍익 인간을 가지고 전 우주를 설득해보자. 예, 설득하면 전 우주에 홍익 인간이 꽃피우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각오로 이 일에 임하자. 항상 그런 거 제 수첩에, 그 군인 수첩에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제 지금도 기억나요. 전 우주를 설득해. 설득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위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설득해서. 그러려면 나부터 자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끝없이 보살은 남은 몰라도 자기 나라의 허점을, 자기 허점을 끝없이 그런 부분을 직시하면서 이게 진리인지 스스로 냉혹하게 점검해보고 자명한 걸 가지고 남을 고쳐주고 도와주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점검해가면서 가는 보살들이 지구에 많이 나오면요. 지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물질명이요. 요 몇백 년 사이 내에 어마어마하게 개벽이 와버렸거든요. 그전 물질명에 비교하면 개벽이 온 거예요. 근데 물질명은 개벽을 해버렸는데 정신문명이 개벽을 못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려지는 미래가 너무 어두워요. 지금 나오는 SF영화 보세요. 미래 엄청 어둡습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예, 인간은 거의 그 기계보다 못한 취급받고 이게 당연히 그려지는 미래예요. 돈 있는 사람은 천국, 돈 없으면 지옥에 살아가야 돼. 인공지능이 나오면요 노동자를 다 실업되죠. 참 먹고 살 일이 점점 없어져요. 물질명이 개벽은요 지금 멈출 수가 없거든요. 끝없이 개벽에 가요. 이제 목 잘라다가 붙이는 것까지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사람 목 잘라다 다른 사람 목에 붙이면 이제 정신이 어떻게 작동할지 저도 궁금하지만 아무튼 이제 이거 누가 막습니까? 계속 진행돼 가는데 누군가는 할 거라고요. 호기심에 또 열고 또 열고 해서. 그래서 물질명은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연구하면서 열어가는데 정신문명은 2000년 전에 해놓은 것도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몰라요. 조선 100년 전에 했던 것도 다 잊어버렸어. 심각하죠. 계속 망각해가는 이 정신 문화를 어떻게 날로 개벽하는 문화로 바꿀 거냐. 학당이 지금 어떤 하나의 실험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우린 이렇게 실험하고 있다. 육바람일 분석을 삶의 작은 문제부터 적용해서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정신 문화의 소중함 그리고 정신 문화가 올바로 섰을 때 인류가 얼마나 큰 혜택을 입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작은 사례들을요 지금 하나씩 밝혀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꼭 동참하셔서 나중에 전 인류가 자기들의 사례를 다 보태가면서 인류가 살아가야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선명한 길이 열리게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